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에서 탈북민 관련 NGO 단체 무려 22년 동안이나 종사해 오신 이영석 국장님 만나서 1부에 이어서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주제는요, 코로나 기간에 특히 탈북 청소년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이 국장님은 저 코로나 기간에 탈북 청소년들하고 많이 어울리면서 활동했죠? 예. 그 전에 하나 뭐 좀 말씀 좀 제가 아까 이제 중화 기자님께서 소개를 22년 동안 실무자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저는 아직 22년은 아니고 2001년도부터 활동은 했지만 실무자로는 2004년. 뭐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나 뭐 3년 차니까 그럼 정확히 19년 거기나 거기에 비슷한데 자 코로나 기간에 탈북 그 특히 대학생들 많이 만나고 같이 어울려서 활동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기간에 탈북 대학생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뭐 다른 누구에게나 코로나가 좀 정말 처음 있는 일이어서 당황하기도 했겠지만 우리 탈북 친구들 특히 탈북 대학생 청소년들 중에서는 무용고라고 그러죠. 가족 없이 혼자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비율이. 근데 그런 친구들은 대학교 합격을 하고 입학을 했다고 하지만 학교에 나가지도 않고 대면 수업만 하고 사람을 접촉을 못 하는 경우들이 확 줄어버리니까 집에서 계속 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몇 개월씩 집에 있다 보니까 우울증도 빠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학업에 대한 뭐 공부 예를 들어서 학업에 대한 걸 모르면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걸 물어볼 데도 없다 보니까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좀 우울증 또는 막 남자 친구들은 술을 좀 많이 마시고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 간 친구들은 뭐 대학 친구들은 못 만나더라도 가족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 고등학교, 중학교 또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서로 연락하고 어울리고 모르면 또 물어봐야 되는데 탈북한 친구들은 여기 친구도 없는데 또 말투도 이상한데 어디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물어봐야 될지 이런 걸 잘 모르고 살았다 뭐 그런 내용이죠. 네네. 근데 그 코로나 기간에 또 막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또 막 자살하고 막 이런 일도 벌어지고 아르바이트 많이 잘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대부분인데 이제 뭐 영업 제한 이런 거 하면서 아르바이트도 잘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람하고 소통하는 것도 있었는데 못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집에만 있자고 살짝 뭐 마트라도 갔다 오고 이렇게 커피숍도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또 뜻하지 않게 코로나가 걸리고 그런데 가족이라도 있으면 누가 좀 뭐 밥이라도 해주고 갈 텐데 그래서 막 혼자 있다가 너무 외로워서 우는 친구들 그리고 너무 아파요라는 카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집에 찾아가고 했었죠 그때는 그래서 그때 막 코로나 걸려서 혼자 있는 친구들은 저희 탈북 대학생들하고 비상 연락망처럼 만들어가지고 집에 못 돌아가니까 집 앞에다가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반찬이나 음식 해서 문 앞에 걸어놓고 이렇게 가는 것들도 같이 하고 했었습니다. 그 요즘에 그 또 탈북 대학생들 청년들이 그 공부도 힘들지만은 또 코로나 기간에 북한에서 또 탈북 대학생들한테 협박도 엄청 또 강화됐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죠. 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 시기에 보통 우리 탈북 친구들이 대부분 뭐 공부도 하지만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자기 생계도 하지만 북한에 계신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 항상 좀 모아놓는데 코로나 시기에 이게 못 보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우리가 보내는 연락선이 끊겨서. 그렇죠. 엄청 지금 다 줄었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막 답답해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코로나가 거의 끝날 작년부터 갑자기 북한에서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가족들한테. 근데 예전처럼 뭐 힘들다 이런 내용이겠지만 상당수가 그러니까 예전과 다른 전화가 뭐냐면 뭐 예전에는 이런 경우들 갖고 뭐 나 무슨 어디 보이분데 조용히 살라 이런 전화들은 간혹 있었다고 하지만 가족이 이제 본인한테 전화 와서 뭐 누나일 수도 있고 뭐 이모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는데 아예 대놓고 이제 탈북 네가 알고 있는 탈북자 연락처를 몇 개 넘겨주면 전화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네가 돈을 보내면 수수료 없이 받을 수 있다. 수수료를 지금 40% 50% 떼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언제든 연락할 수 있으니까 좀 보내달라 연락처를 보내달라라는 정보를 가족들이 요구하는 전화 빈도수가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 보위부에서 공작하는 양상이 좀 달라졌다는 거죠.
예전에 직접 전화해서 네. 그 나 담당 보호위원인데 너 저 조국을 위해서 좀 좀 일해야 되지 않겠어? 돈 좀 뭐 보내고 정보 좀 보내 했는데 이제는 가족을 시켜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먹히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협박 전화를 받은 친구들이 두 가지 생각이 딱 든답니다. 첫 번째, 내가 여기 있는 애들 친구들의 정보를 넘기면 부모님한테 덜 미안하겠다. 두 번째 하나는 더 그걸 보냈을 때 더 많은 걸 요구할 테고 나는 한국 사회 정착 못할 것 같다. 그다음에 또 그다음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또 보위부나 국가기관의 협박을 받지 않을까 해서 너무 복합적으로 그런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탈북 대학생 청년들한테만 그랬겠어요? 아마 나이 든 사람들한테도 광범위하게 그런 공작이 네.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가족을 내시면 아, 참 먹이도 안 주고 진짜 노예처럼 살게 하면서 진짜 이렇게까지 또 무슨 그 전화번호 받아도 또 뭐 할 건데 에? 그렇잖아요. 그게 뭐 북한에서 전화를 하는 가족도 분명히 자기 가족, 딸, 조카 이런 사람들한테 아들한테 전화하는 건데 그런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협박을 받았으면 그런 전화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진짜 아기 축, 예? 진짜 별의별 별짓 다 안 해. 그래 진짜 욕이 나오는 화가 나죠. 개새끼들이 진짜. 예. 자 그런데 그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어떤 탈북민 사회에서도 또 뭐랄까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북에서 유학을 보내는 셈 치고 뭐 한국에 보냈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친구들 만나본 적 있어요? 예. 일단 있는데 그전에 그 전에 혹시 이런 협박을 아까 받았던 친구들이 대부분이 뭐 전화번호를 넘겨주지 않았냐라고 혹시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고 그래서 오해는 맞죠. 예, 그게 더 안전하기 때문에 보통 그랬고 이제 조기 전에 말씀하신 우리가 말하는 유학처럼 온 애들이 있느냐 그래서 뭐 힘들어서 온 친구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학생들의 케이스에서는 부모가 야 둘 중에 하나는 남조선으로 가라. 그래서 조국 통일되면 둘 중에 하나가 자리 잡은 쪽에서 우리 가족이 다 뭉쳐 산다라고 해서 온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오히려 북한에서 역송금이라 그러죠. 돈을 보내서 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을 좀 많이 넘어서는 그러니까 달러로 3만 불을 받아가지고 자동차를 사는 친구도 있었고 북에서. 한국으로 간 자식한테 3만 불을 줬어요? 예. 차 사라고? 한국에서도 3만 불이면 약 지금 3,300, 400 정도 되는 예, 돈인데 지금 환율로 보면 3,600 넘죠. 예예예. 예. 그랜저 하나 뽑겠네. 근데 뭐 K7 정도 가격이 북한에서는 예. 더 물가 비싼데 그런 돈을 받아서 그 친구가 이제 차를 사는 친구도 있었고 와우. 어떤 친구는 예. 이제 결혼을 한다고 예. 집에서 돈을 보내줬는데 그걸로 이제 집 사는데 새로운 집을 사는 신혼집을 사려는데 마련했다는데 금액은 모르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참 어떻게 보면 좀 부러우면서도 그런 경우인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아주 예외적인 사례 아니고 예. 뭐 몇 건의 사례긴 하지만 간혹 그런 일도 있다. 우리 살다 보면 별 뭐 항상 뭐 어디 뭐 평균을 잡아서 모두가 다 똑같이 사는 건 아니니까. 아 근데 아까 제가 그 말을 안 했다. 이제 북한에서 협박받게 되면 젊은 친구들이든 탈북민이든 북한이 협박받으면 그 협박을 해가지고 누구나 다 알겠지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낚싯바늘에 코가 깨게 되면 평생 따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 가족까지 인질로 돼요. 결국은 하나 보내면 아 이번에 수고했다 끝 이러지 않고 그쵸. 또 보내라고 한다고 안 보내면 너 가족 수용소 보내는 거 보고 싶겠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아예 거절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마 대다수 아니 거의 100%일 겁니다. 아마 보이부 어떤 놈들인지 너무 잘 아니까 그런 회의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제가 믿고 있겠습니다. 근데 자 그건 그렇고요. 근데 그 오랫동안 탈북 대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애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한국에 와서 서울에 사는 게 좋습니까? 지방에 사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네네. 우리 이 국장님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변하고 싶어요? 일단 뭐 정답은 아니고 예. 제가 이제 주로 상담을 하면 그런 내용을 질의를 많이 받는데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할 거냐 아니면 직장을 다닐 거냐 그러니까 돈벌이를 할 거냐 공부를 할 거냐라고 먼저 질문을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저는 그러면 가능하면 서울 쪽에 와서 해라.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다른 지역보다 서울에서 기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있지만 후원이나 장학금 제도도 되게 많이 접할 수 있고 정보도 되게 빠르고 그리고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서울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에서 대학 다니다가 서울 쪽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서 어떤 것들을 참여하고 싶어서 오는 경우들을 봤을 때 오히려 서울이 낫고 이제 예를 들어서 경제적 활동을 하겠다, 돈벌이를 하겠다라고 하면 서울에서 능력이 되면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 물가도 싸고 여유가 있는 지역이 괜찮다라고 좀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려면 서울 올라오고 뭐 근데 다 지방에서도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네. 상경해서 공부는 서울에서 하고 돈은 지역 지방 말하는 거죠. 지방에 가면 거기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직장들이 꽤 있잖아요. 거기 요즘 사람들이 인력이 모자라는 데가 많으니까. 그래서 돈 벌려면 지역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그런 얘기죠. 네네. 무조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적응하는 사례들이 훨씬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데가 또 오히려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국장님은 지금 NGO로 지금 20년 뭐 아까 19년 정확하게 활동을 19년 이래 또 가는데 주변에 그 보면 저렇게 또 사심 없이 또 북한과 함께 앞으로 계속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NGO들 분들 보면 제가 짜네요. 이 북한 분야는 이 후원도 없고 돈도 없는 안 되는데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세요? 월급은 제대로 뭐 받고 살아요? 일단은 월급은 받습니다. 월급은 받고 이제 뭐 그 최저임금은 넘어가요? 뭐 최저임금에서 조금 넘을 수도 있죠. 넘을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직장이 여러 그러니까 직업이 여러 개라고 좀 설명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농사도 짓고 그다음에 NGO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아르바이트로 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우리가 말하는 투잡 쓰리잡 하면서 NGO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투잡 쓰리잡. 그 투잡 중에 그 농사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농사가 저는 가장 큰 수입원이기 때문에 저희 첫 번째 직업은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한 3일은 농사 짓고 뭐 한 3일은 또 탈북 대학생들하고 함께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결혼 잘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탈북 여성을 아내로 맞았다고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은 또 아내가 잘 이해해 주니까 그런 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뭐 오늘은 그 우리가 저 코로나 기간에 탈북 대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위주로 제가 말씀했는데 아주 충격적이네. 3만 불 차사라고 보내주는 또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데 그걸 뭐 탈북자들 중에 너무 잘 사는데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 특이한 경우예요. 아주 특이하죠. 네. 한두 건이겠죠. 대다수는 정말 아르바이트 잘려가지고 힘들게 살고 있고 그 와중에 또 북한에서 또 희한한 방법으로 협박도 받고 근데 그 중에 또 돌아오라 이런 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최근 전화에서는 돌아오라는 말은 못 들어봤어요. 하긴 뭐 돌아가봐야 지들도 골치 아프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라는 말을 안 하나 봐요. 근데 예전에 좀 받아보니까 한국에서 몇 년만 살게 되면 북한 가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항상 말 실수도 하고 한국에서는 뭐 쌀밥 먹었어 이랬다가 뭐 당연히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탈북민들 한 3,500명 정도 만나봤으면 알던 사람이 북에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쉽게 그런 일이 없어졌지만 한번 있었습니다. 한번 있었어요? 한번 있어서 예상 밖에 우리나라 정보기관이란 정보기관에 가서 다 이제 조사를 받았던 저도 조사란 편보다는 이제 상황, 정황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시간이 좀 있었죠. 누가 뭐 어떤 사람이 갔어요? 남자 여자?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중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으로 유로 탁 걸어가 들어간 케이스가 하나 있을 겁니다. 유모차를 끌고? 예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영상 보면서 이 유모차가 어디서 무슨 유모차냐 혹시 아느냐 어디 지역에 있는 무슨 백화점에서 산 거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왜 갔어요? 그거를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애기 엄마가 굉장히 열심히 적응도 잘하고 활동도 잘하고 막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분이었는데 이제 남편이 좀 허리 디스크 쪽에 문제가 있어서 장애 판단을 받아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수급비로 일단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본인이 되게 열심히 해서 뭔가 이제 공장 취업도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쑥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 간 사람들만의 다 이유가 있겠지만 이거는 뭐 영사관에 지발로 유모차까지 끌고 갔으니까 이건 납치는 아닌 것 같고 결국
가족 내셔서 협박을 하지 않았는가 싶기도 한데. 그 뒤로, 뭐. 예, 그 뒤로 북한 방송에 나와서 뭐 남조선에서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송이 저도 봤는데. 아, 방송에도 나왔구나. 예, 그래서 참 네. 여기서 한국에서 봤을 때랑 너무 다른 모습이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살이 완전 빠져 있더라고요. 그 저도 뭐 저하고 앉아서 밥 먹은 사람이 북한 방송에 나온 거 몇 차례 있었거든요. 기분 어떠셨어요? 가령 한 번은 뭐 이제 삼겹살 같이 구워서 줬어요. 딱 보름 뒤에 북한 방송 나와서 장군이 만세를 외치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뭐 나한테 해코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 예, 그런 사람 별일 다 했어요, 저도. 겪다 보면. 아, 아무튼 이 오늘 방송은 이제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탈북 대학생들이 겪는 대다수는 다 어렵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끼끗해서 할 줄 아는 게 커피숍인데 그것도 잘렸고 가족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지원도 못 받고 제일 중요하기는 대학에 갔는데 비대면이니까 당장 아는 사람도 없는데 또 알아야 될 사람들도 모르고 공부도 딸리고 막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행히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학생들 많이 오죠? 네, 주변에. 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뭐였어요? 그때도 막 비대면 네, 대학생들을 이제 정부 규제로 4명 이하로 만나라 하면 4명 이하로 계속 모임을 여러 번 하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 저는 오히려 더 바빴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모일 것을 나눠서 만나야 되니까 저는 그때 제일 바빴던 것 같고 그리고 학생들하고 저도 이제 혹시나 막 그 만났던 친구 중에 확진자 나오고 그러면 비대면으로 오늘 하겠다 이러면 학생들이 문자로 막 안 됩니다. 와주세요. 만나요. 아, 왜냐면 2주 동안 기다렸는데 또 못 만나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저는 코로나 때 정말 밥을 못 먹을 정도 제일 바빴던 것 같아요. 우리 이 국장님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 탈북 대학생들이 좀 숨쉴만 하죠. 저도 와서 애들 야 언제든 와라 내가 술 사줄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 저는 어렵나 봐요. 그래서 잘 연락을 애들이 되게 아우 기자님 너무 어려워서 막 그러는데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저도 이 국장님만큼 편한 사람이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면 돼요. 약속하신 네. 겁니다. 애들 우리 학생들은 연락 안 할 거예요. 아니 술 사는 거야 내가 옛날부터 잘 샀지. 예. 아니 뭐 대학생들 술 먹이면 안 되니까 예, 밥살 고기 살게 고기 삼겹살 정도는 사겠지. 아, 전화 폭주하겠는데 이제. 자 이렇게 오늘 그 탈북 대학생들에 대한 얘기 또 나눠봤고요. 나 오늘 그 남남 북녀로 사는 얘기 듣고 싶었는데 이것도 다음 시간 들 해야 되겠네요. 부부살이. 예, 그거 한번 다음 시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